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 텔링,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전도서 11장 1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과 베품을 솔로몬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빵을 물, 바다 혹은 강물 위에 던지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사람이 먹는 빵을 강이나 바다에 내던지라고 했을까요? 종종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를 구경하기 위해서 유람선을 타면 사람들이 손에 새우깡을 한 봉지씩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들에게 모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동물 애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갈매기들을 쓸데없이 살찌게 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재미있는 놀이로 갈매기 모이를 던져주면서 가까이서 갈매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다 위에 갈매기나 또는 고기들에게 모이를 주라는 뜻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탈곰역에서는 바다 위에서 일하는 가난한 선원들에게 먹을 빵을 던져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Send your bread, men passing waters. 그 당시 바다의 고기잡이 배에서 일하는 어부들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유력한 해석은 따로 있습니다. 곡물의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 진흙 땅이나 물이 흥건한 땅이나 소나 가축들에게 밟혀진 땅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는 풍성한 곡식을 맺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더 그럴듯한 해석은 이른 비로 물이 창이란 들판에 곡물을 뿌리면 물이 빠지고 씨는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곡식이 열리는 넓은 들판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원시적인 농사법인데 강물에 곡식 알갱이들을 던져놓으면 그 알갱이들이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강가의 부드러운 흙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을에 강가를 따라 풍성한 곡창지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원시적인 농사법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농사법이나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기술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구제나 친절, 선행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나 선행은 돌아오지 않는 대가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강물에 곡물을 뿌리면서 전혀 그 곡물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물에 곡물을 뿌리면 그 곡물이 강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서 강변 어느 곳에 안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곡물을 누가 먹을까요? 그 곡물은 뿌린 사람이 아닌 저 멀리 그 강변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브레드, 식물이라는 말은 빵을 만드는 원료, 즉 곡물 알갱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구제야말로 풍성한 보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강물에 뿌려진 씨들을 땅에 안착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행이나 구제, 친절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량을 나누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이나 구제를 베푼 자들은 의도적으로 보답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기획 구제 사업을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어린이들이나 난민 아이들의 비참한 영상을 홍보하여 기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연출하는 구호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데 후진국의 빈곤한 사람들을 홍보하여 더 많은 구호금을 거둬들이는 행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난민이나 기아민들을 돕는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여기고 구제하는 일을 통해 더 많은 매출과 사람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광고성 구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구제사업 본부를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홍보하는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호금을 보내는데 그 구호금의 거의 3분의 2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나 운영비로 사용되어지고 실제 가난한 이들에게는 10% 정도만 전달이 되어진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득을 계산하는 구제는 더 이상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업일 뿐입니다.
구제사업입니다. 구제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한 선원에게 빵을 나눠주는 일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의 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구제는 우리의 몫이고 보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이 구제를 행하고 보상을 기획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보상이 없다면 구제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이나 사랑을 베풀 때 아무것도 바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베푼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떤 감사의 표시나 사례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남을 돕고 구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기서 빵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최고의 거룩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보상을 구하지 말고 여러 날 후에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한 사랑이 가장 가치 있고 천상의 것이 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